주시는 은혜, 그 무한한 은혜, 그 은혜에 감동받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으라 항상 우리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왜? 우리가 이 깨어있음으로 시기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기에 모든 이 시기의 현황에 있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렇죠? 발전이 없어져요. 근데 이 시기를 올바르게 분별할 정도로 깨어있어라.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속을 쫓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함에 있어서는 세속을 쫓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세속됨, 그곳에 쫓아가서는 아니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표본을 쫓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큰 시련의 때이죠. 바로 이때도 이 말씀의 시대에도 큰 시련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 큰 시련의 때 혹은 복음의 때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그 게으름, 우리가 게으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게으름, 또 안일함, 안일하게 생각했던 바 그 안일함과 모든 죄의 길에서 떨쳐버리자고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모든 죄의 길에서 떨쳐버리고 벗어나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잠옷을 벗어야 됩니다. 잠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이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음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 구원의 순간, 구원의 이 시간이 이제는 더 가까이 왔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일시적인 구원, 즉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떨어진 박해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막 주어지니까 그 박해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박해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예언도 되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언도 되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는 그들이 처음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처음 볼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이해했어요. 이러한 구원이 지금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우리가 로마 신자들을 그 깨우는 또 다른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 혹은 시간을 아는 것이랬거든요.
때 혹은 시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끝나는 시간을 아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시간을 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가까움이랬거든요. 바로 이거는 결승점에 가까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까움. 이제는 구원의 시기가 더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런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냐면은 마라톤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들 같은 거예요. 마라톤 경주 매일 뛰어야 되죠? 말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중계자들 어떻게 해요? 뜁니다. 지금도 뜁니다. 끝까지 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과 같습니다. 계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승점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락 물고 막 더 뛰잖아요. 우와 막 더 뛸 거 아닙니까? 바로 더 빨리 결승점을 봤을 때는 더 빨리 달려듭니다. 왜 그러냐? 더 빨리 달려드는 거. 다른 경주자가 내 앞을 가로질르면 안 되니까 먼저 뛰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더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결승점을 향하여 더더욱이 뛰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 밤과 낮,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밤과 낮을 유대인들에 의한 그 박해의 밤, 그 박해의 밤과 또 그들의 박해로부터의 구원의 낮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밤을 무지와 불신앙의 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이 깊고 이랬단 말이에요. 혹은 밤이 거의 지나갔다 이 소리거든요. 밤이 거의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신자들, 바로 이 신자들 가운데 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처럼 복음의 빛과 구원의 지식의 때로 낮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완전한 날이 이 완전한 낮 바로 그 낮이 될 때까지 빛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더 밝게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옛 죄, 옛 죄악, 죄성 이것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 언제나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더욱 책망하라. 동조도 하지 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봐야 되겠죠? 어둠의 일. 어둠은 어둠의 일들은 주로 어느 때에 일합니까? 밤에. 아, 아멘. 어, 할렐루야. 바로 밤에 일어나요. 그것도 밤무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 낮에는 멀쩡히 가만히 있다. 왜 밤 되면 후시시 불나방들처럼 다 망토 두르고 다 으하 이러고 나타납니다. 바로 그 어둠에, 어둠에 그 밤에 꼭 모든 것이 일어나요. 바로 이러한 일을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별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별해 주셨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요 부류를 한 쌍으로 묶었습니다.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눴는데,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방탕을 해요. 그죠?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 방탕함은 어떤 걸로 묶어져 있느냐? 술 취함. 술이 취하면은 이상하게 이성을 잃고 방탕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봅시다. 바로 이것은 어떤 행위냐?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먹고 마십니다. 과다하게 막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언제 어떻게 간 이 밤이 새도록 또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바로 이랬어요. 제가 아는 분도 술만 들어가시면은 꼭 생활을 걱정해요. 내일에 돈이 어떻고, 내일 카드 메꿈이 어떻고, 어디서 돈을 꽂았는데 안 들어오고, 갑자기 어? 술만 들어가면 이성을 잃고 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막 그리고 화를 내요. 분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 나잖아요. 자기가 받을 것도 못 받고 자기 생활에 쪼들림 받고. 근데 평소에는 또 이해요. 일이 또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해줘야지. 평소에 술 안 취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고 취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염려가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찌나 이 말씀하고 비껴서 갈 데가 하나도 없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지기 않기 위해서는 진짜로 오늘의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요. 안 그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섰다고 앉아 항상 교만하지 마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면서 영적인 모든 기쁨이 다 사그라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서 언제나 그 사탄이 주는 그 텃에 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그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는 건 뭐냐? 음란. 음란이 붙고 그 다음에 호색함. 어? 음란과 호색을 한 묶음으로 묶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 모든 종류의 부정함, 부정함과 정욕, 정욕과 음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음란, 호색. 모든 종류예요. 어떤 종류가 뭐 부분됐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부정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욕, 음행 이것을 뜻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찌나 이렇게 세밀하시고 꼼꼼하신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다 이러셨어요. 아멘.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일, 음란, 더러운 것, 바로 이 호색,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행위다 했습니다. 바로 이러니 이러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악 속에서 벗어나와야 해야 할 것, 바로 음란과 호색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 바로 이 두 가지를 뱉죠. 나머지 세 번째,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것을 또 한 묶음으로 세 종류 중으로 하나로 또 묶었습니다. 자, 다툼과 시기, 바로 이것은 모든 악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얽혀 있습니다. 다툼하고 시기는 모든 악이에요. 이 악들을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얽혔는데 바로 이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가 못 절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부정이 돼요. 부정함을 낳아요. 긍정한 마음이 옳게 들어가겠어요? 절제가 안 됐는데 이미 뿔따고 났죠. 에이, XXXX. 으아, 쟤는 왜 저래, 왜 저래. 긍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못 되고, 다 험악하고, 다 싫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일은 부정함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뭘 낳느냐, 결국은. 다툼과 분쟁을 낳는 거예요. 결국 부정함이 들어가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 나는 거예요. 옳게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죄성,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감,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나를 조명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주님 앞에 뒤따라가는 마라톤에 경주하는 자,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 저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네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붉은 눈이 왜 달아서 도끼가 오르니까 붉은 눈이 되죠, 그죠?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또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주님이 어찌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지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잠언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그의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이 자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한 후에 회심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도 묵상을 깊숙이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해 회심했다고. 나 이 말씀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동받는 구절이 있죠. 그 말씀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호화될 때 눈물과 함께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되심으로 제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이 잠언의 말씀 23장 29절에 30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묵상에 들어가 회심하며 깨우침을 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빛의 갑옷은 죄와 사탄의 모든 공격 있잖아요. 죄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이 바로 이 비추는 자들. 비추는 자들 누구예요? 복음의 비추는 자들. 바로 우리예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바로 이 비추는 자들답게 어떻게 하느냐? 단정함. 단정함을 갖춰야 되며 거룩한 그 조신함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응?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훈계한 이 바울. 이제는 그 말씀을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훈계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가려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의 의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려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신 그분의 의,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겠죠? 그분들을 영접이 안 되면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그 위에서 안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며 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분을 고백하며 또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받는다, 깨우쳐서 체험을 하며 바뀌어진다, 바로 성화죠. 어? 그분을 닮아가며 본받는 것, 성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받으셨죠? 바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딱 이랬어요. 근데 정욕을 위하여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어요. 정욕을 위하여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육신은 뭡니까? 육신.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F-L-E-S-H.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을 타락한 본성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본성. 또 어떤 사람들은 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문자적인 표현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Make not provision for the flesh.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육신을 위해 양식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을 만들지 말라. 근데 좀 이야기가 좀 그렇죠? 이럴 때 바울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랬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당연히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 몸을 소홀히 여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몸을 야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보호하라 합니다. 건강을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소리는 어떤 것이냐, 바울이 의미하는 이 뜻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먹지 말고 살 빼라고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11장 27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벌써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거룩하신 백성이 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보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식하고 보호해야 되고 양분도 줘야 되고 보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입니다. 보양을 하되 우리의 육신의 정욕,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바로 이 육신이 과도하게 바라고 이 열망하는 것, 그것을 채우고자 이 육신에 대해서 또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하는 것 바로 그것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시기에 우리가 바로 달려갈 때 언제나 항상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고 다니나니 우리가 그곳에 사탄의 역세에 말리지 말고 항상 이 시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 세속을 쫓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표본이 되어 우리가 따라가며 쉬지 않고 저 구원의 역사 앞에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이 매일을 경주하는 자와 같이 누구와 경주할까요? 사탄의 역사 앞에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